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미술 교육의 시작을 볼 건데요. 우리가 큰 단락으로 볼 때는 산업혁명기의 미술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위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 적혀 있는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초기 전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유럽 전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암기로만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일단 디자인이라는 게 촉발됐던 게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증개기관 발전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디자인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디자인의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게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표현 기능 중심에. 그런데 이게 앞서 계속 얘기했던 공교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드로잉 역시 일반 아동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적인 체험과 안목을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미국에까지 전파가 되는데 이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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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의 개념이 과거보다 빨라졌다. 당연한 거겠죠. 공장의 기계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장인과 수공예가들이 자리를 대체하게 됐다. 급속한 산업화로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졌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이랑 프랑스의 자유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깨우친 게 많아지게 돼요. 계몽주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산업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낭만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디자인의 개념.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통해서 상품의 질. 그래서 기능공예 성장. 디자인이 등장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공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전개가 된게 바로 표현 기능 중심이었어요. 그게 기본적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 급속도로 변하는 산업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게 사람을 너무 뭘로만 보냐? 그냥 부품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기능공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 우리 낭만주의 교육으로 돌아가자. 낭만주의 교육은 그럼 뭘 주장을 하냐? 일단은 디자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세시대. 도제 교육 방식을 통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자. 결과적으로 얘는 기능공이 아니라 정반대로 장인의 성장에 목적을 뒀어요. 자, 이게 디자인에선 역할을 미쳤는데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의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부품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이 존재했었죠. 사람을 인간답게 취급하지 못했으니까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죠. 근데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상품의 질을 높여가지고 장인을 만드는 건 좋다. 근데 뭐냐? 지나치게 대량 생산이 아니라 수공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그 금액,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서민층들이 구매할 수 없어지게 됐던 거죠. 각자의 장단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낭만주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디자인적인 경향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화적 경향이랑 이제 디자인적 경향을 나눠서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특히 초수이신 분들은요. 디자인 경향은 제가 얘기 드렸던 요 방식이고요. 회화는 격렬한 감정의 표현. 그래서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지우고 밑에 이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초기 전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건 이건 전부 다뭐 때문에 등장하게 됐다? 하나같이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이 분화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사회적인 배경은 모두 다 설명했으니까 이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볼게요. 미술 교육에 있어 이 시기는 전문 미술 교육을 통한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방향, 이게
A라는 방향인 거고요.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일반 미술 교육을 하는 방향, 이게 B라는 방향이에요.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또한 전문 미술 교육은 산업화에 맞추어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방향과 낭만주의 러스킨으로 대두변되는 방향, 장인, 도제, 이 방식으로 크게 두 개가 전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 기능 미술 교육은 전문가 육성 미술 교육은 산업화 디자이너 교육, 낭만주의 교육이고요. 일반 교양 미술 교육은 공립학교 대학과 아마추어 미술 교육으로 드로잉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드로잉은 낭만주의 러스킨의 역량을 기본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산업화 교육도 모두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선택지가 좀 다양했어요. 근데 이거 낭만주의 러스킨의 역량을 거의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주로 많은 역량을 받았던 게, 가장 많은 역량을 받은 게 바로 일단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기의 전개는 가장 먼저 일단 디자인 산업혁명에 만들어졌던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얘는 완벽한 디자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누구에게?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거 외에 또 독일, 또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독일의 자생적인 그 미술학교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미술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 영국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이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조금 이따 일단 얘기 드리고, 영국이랑 독일이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정도?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국, 독일, 미국, 요렇게 기본으로 보시고,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혁명에서 요구된 미술교육이다. 대량 생산으로 인해 많은 제품이 등장했으나 당시 사람들의 미적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아무래도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대충 기계로 찍어내는 거, 기계의 수준이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을 테니까 충족하지 못했겠죠. 자연스럽게 미술을 산업과 접목하자는 요구와 함께 새로운 미의식의 대두가 되는 거죠. 어떤 거? 기능적인 거, 그다음에 합리적인 거, 가격이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완전 뭐예요? 디자인의 성격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산업혁명 시기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만의 문제를 해결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프랑스 예술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예술원은 장인과 직공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겠죠. 지방마다 특화된 미술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80개 이상의 장식 미술 학교를 설립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분명히 완전한 장인과 도제 교육이 아니라 시스템화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프랑스에서 장인과 직공 교육 안한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프랑스 예술원에서는 장인과 직공이라는 개념은 존재는 했어요. 그 개념으로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했고 존재는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교육하는 방식이 1인이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학 방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장인과 직공 교육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약간 공예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예술원 같은 경우는 처음엔 공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 드린 부분은 회화에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여기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식 미술학교라고 적혀 있죠. 생물체, 주조물, 회화의 법칙 세 가지로 회화를 나눴고, 인체 드로잉을 중시하는 등 기존 아카데미 체계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예술원의 기틀이 잘 다져져 있던 덕분에 추후 제품의 질이 향상되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왕정이 끝나고 나서도 장식 미술학교의 역할은 무엇으로 둘까? 상품의 질을 바탕으로 공산품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프랑스 스타일만의 굉장히 장식적인 스타일로 만들자라고 만들어진 거고요. 19세기 독일에 나름의 학교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19세기 독일에는 베를린 일대 지역에 무역학교가 있었고요. 미술과 공예학교가 있었어요. 자, 노동자 계층에서 야간 수업으로 모사를 위해 드로잉과 모델링 수업을 진행을 했다. 이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미술과 공예학교에서도 모사 훈련만을 강조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일의 장식미술박물관과 연계하여 미술품을 감상해서 그리는 걸로 발전시켰다. 인데 얘가 나중에 등장을 할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초수이신 분들은 그냥 적어주세요. 독일 공장혁명. 약 50년 뒤에 여기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이 공예라는 측면에 집중을 해서. 근데 공작이, 공예가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디자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해가지고 공산품을 만드는 것도 여긴 비슷하네요. 19세기 영국의 학교인데, 일단은요,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가지고 산업혁명의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싶었는데 어떤 방식을 먼저 선택을 했냐? 1936년에 디자인 사범학교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여기 있는 걸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듣고 이해는 하세요. 프랑스는 프랑스 예술원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장식적인 미술이 성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회화랑 공예를 구분시켰어요. 순수 회화랑 공예를.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에 책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고, 독일도 독일 나름대로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36년에 사범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포인트가 됐던 건 프랑스와 독일의 무역학교를 모델로 바탕으로 만들어요. 이게 자신들이 만들었던 공산품이 독일과 프랑스의 디자인에 비해서 많이 질이 떨어진다라는 걸 본인들도 느꼈기 때문에 이두 개의 학교, 두 지역의 학교를 모티브로 가져오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는 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생물체 주점을 회화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공예든 순수 미술이든 일단 이건 배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은 주로 장식을 주 교육으로 설정해서 인체 드로잉을 제외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인체 드로잉 시험을 치잖아요. 뭐 다른 지역도 인체 드로잉 치는 데가 있는데 인체, 석고 이런 걸잘 그리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좀 그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가 좋냐? 형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려내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걸 인체 드로잉을 없애버리니까 가장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형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언가 상상했던 걸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인체 드로잉을 제외한 게 영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며 비판과 함께 1851년 자국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때 영국의 제품이 최하위 점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결국에는 프랑스랑 독일의 모티브를 가져와가지고 그 산업혁명의 모티브로 최초의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게 짱이야! 라고 해서 공개를 했더니 최하점. 프랑스는 최고점. 독일이 그 다음. 영국 제일 아래.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만국박람회 끝나고 나서 영국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박람회 이후에 디자인 사범학교를 재편하게 돼요. 무슨 학교로 재편하게 되냐? 바로 사우스 켄싱턴 디자인 학교로 재편하는데 이때 재편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콜이라고 합니다. 이 헨리 콜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 드로잉 운동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사우스 켄싱턴 디자인 학교에서 장인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장식 위주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영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드로잉 교육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합니다. 공교육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도입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드로잉 교육을 공교육에 넣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드로잉을 배운 친구들 중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우스 켄싱턴 학교로 들어오게 되고 기능공이나 디자이너로 성장하게 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는데 영국이 이후에 1851년이잖아요. 1867년이었나? 그때 프랑스 만국박람회 때 치고 올라갑니다. 불과 16년, 18년 요 사이에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디자인적인 한계를 엄청 높게, 치솟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헨리콜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 헨리콜은 이걸 이것만 한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감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헨리콜이 뭘 했냐면 그 영국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 뭐 테이트 모던 갤러리도 있지만 현대 미술에서는 그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모조품이나 진품도 있지만 모조품이나 이제 리플레카, 복제품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박물관인데 거기에 있는 예술품들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나 경험해가지고 보고 감상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당시에 개발을 했는데 거기 박물관의 초대 관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한테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헨리콜을 통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전근대적인 디자인 방식이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여기서 다 까먹어도 돼요. 기억해야 될건 바로 뭐냐? 1851년 만국박람회 이후 누가 헨리 콜이 영국의 디자인을 이끌었는데 거기에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이 드로잉 운동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내려갈게요. 잠깐 머릿속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초수이신 분들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재수이신 분들은 그래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설명들은 지금 이 헬리콜과 러스켄을 설명드리기 위한 시대적인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헬리콜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 헬리콜을 통해가지고 아까 옆에서 봤던 산업화 디자인 교육 있죠,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헬리콜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러스킨.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헬리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장식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드로잉 교육을 보편적으로 시켜놓고 거기서 잘한 애들을 나중에 뽑아서 기능공을 만들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식 위주로 일단 전개를 했는데, 이걸 보면요, 만국박람회를 기획하고 실현시켰으며 미술과 상공업을 연계하고자 노력을 했던 최초의 사람인데, 이 다음에 여기에 별표 3개 쳐줘야 됩니다. 이 장식적인 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산업 드로잉의 전신, 기하학적인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장식 미술 교육을 영국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드로잉 교육의 정교화를 돕기 위해 드로잉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사 훈련 프로그램과 책자를 개발했죠. 이게 주로 어디에서? 사우스 켄싱턴 디자인 학교에서 한 일이에요. 헬리콜의 영향으로 영국은 디자인 학교의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기하학적인 디자인 드로잉이 바로 이것이죠. 이 그림들을 보면요, 굉장히 선적으로 단순해가지고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도 따라 그릴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아, 단순하죠. 명쾌하죠. 그래서 기능적이고 합리적으로 일단 현대, 당시 근대 생활에 적합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도안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상품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했어요. 그래서 장식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그런 아기자기한 장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장식은 단순하고 명쾌한 장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오히려 독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요건 제가 독일의 표현 기능 중심을 얘기를 할때한번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별표 3개 쳐주세요. 기출도 됐었고요. 헬리콜에 있었던 그 이전 내용들도 다 중요한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헬리콜의 이 기하학적인 드로잉을 통해서 기능공을 선발한다라는 이 개념이 러스킨은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예술이라는 건 자연을 모방을 하는 거고, 예술의 목표는 도덕성의 함양인데, 이전까지 헬리콜과 그 전에 있던 영국의 교육 방식은 도덕성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너네들은 도덕성이라는 건 없고, 무엇만 있냐? 그냥 기능공. 얘는 뭐야? 그냥 부속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 딱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걸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찰리 채플린도 상당히 그런 비판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잖아요. 자기 그 출연해가지고 패러디를 하면서. 그래서 러스킨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연물을 보고 그려야 된다. 그래서 관찰 드로잉을 해야 된다. 자, 키워드가 나왔죠. 헬리콜이랑 러스킨을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기하학적인 드로잉이고 여기는 관찰 드로잉. 그래서 보면 여기에 러스킨의 관찰 드로잉이거든요. 그래서 존 러스킨의 낭만주의 교육이라는 책이 되게 얇은 게 있는데 그 책에 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도 별표 3개를 해주면 위에 있는 것과 사뭇 다르죠. 굉장히 세밀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장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자연물을 꼼꼼히 따라 그렸어요. 그래서 관찰 드로잉을 중시를 했고 모방을 위해 관찰 및 감상을 중요시하였으며 이는 예술은 도덕성을 협량할 수 있다는 그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당시에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유행을 했거든요. 자, 디자인과 회화는 구분이 되잖아요, 이 시기부터. 디자인 기능공들은 이렇게 단순한 드로잉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회화가들은 이런 것들을 특히나 많이 그렸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식물을 그리는 보테니컬 아트라 그러죠. 그 보테니컬 아트의 종주국이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이때 영국이 식민 지배를 많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나라의 식물들을 따라 그리기도 했거든요. 그 보테니컬 아트를 그렸던 여성 화가 미술관도 따로 있어요. 보테니컬 가든에. 영국 왕실 보테니컬 큐 가든이라는 곳에 저 갔다가 그거 보고 왔는데 거기에 그런 종주국이 있어가지고 러스킨의 낭만주의 교육이 그것과 그 시대와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상당한 정당성을 받기도 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회화가를 중심으로. 근데 비판을 받았던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회화가들 위주로 중심이 됐다 보니까 일반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그러나 모방이 예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예술의 목표는 예술이 신과 창조물을 찬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위대한 예술은 도덕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면서 계속해서 도덕성 강조를 하죠. 여기는 도덕성, 전인적 인간의 성장이라면 얘들은 기능공, 디자인, 상품의 질, 기능공. 그래서 하나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거, 하나는 굉장히 감정적인 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와 비평가는 모두 직관을 지닌 존재로 화가는 자연미를 예술의 기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며 비평가는 이를 지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과 창안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 별표 3개 쳐줍시다. 러스킨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작품을 제작하고 반응하는 과정은 지각과 창안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창안의 능력은 신이 부여하였기에 아주 소수의 예술가들만 지니고 있지만 지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다. 즉, 일반 대중, 공교육에 필요한 건 바로 지각인 거고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게 바로 창안의 발전이다라고 되는데 제가 앞서 계속 얘기 드렸던 거 헬리콜은 장식적인 걸 바탕으로 기능공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거에 목적이었다면 얘들은 소수의 예술가들에게 창안의 발전을 이제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덜리고 제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데 투자할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로스킨의 낭만주의 운동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건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에요. 그래서 헬리콜의 의견이 당시 성공은 했지만 비판점을 받는 건 이제 너무나도 결여가 되어졌다. 아동을 단순하게 발전, 반복 훈련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다. 얘들은 창안과 지각이라 해가지고 감상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비교하고 나름의 표로 정리해 보세요. 이거 기출됐었기 때문에 표로 정리하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예술의 목표, 방향, 어떤 드로잉, 이런 것들로 저장하면 되겠죠. 자, 디오에 가서 러스킨의 주장이 미술교육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윌리엄 모리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술공예 운동을 촉발시킵니다. 우리 이거 디자인사에서 배웠었죠? 교육 가능성 것으로 본 지각은 도덕성 함양을 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지각력은 드로잉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므로 일반 교육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라? 공통적으로 뭐다? 드로잉 교육. 할리콜과 러스킨과 둘다 드로잉 교육을 강조했지만 드로잉의 방향이 달랐다. 이는 추후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술공예 운동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목적과 특징인데요. 일단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 러스킨이랑 뭐 헬리콜 중에서 좀더 헬리콜에 가깝겠죠?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디자인의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게 기능공예 훈련이었겠죠. 그래서 일반 학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미술 학교들이 등장을 했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도 방법과 교육 법칙의 구상과 활용, 보다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위해 많은 학자가 자신만의 교육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미술 교육이라는 거, 공교육에서도 아니면 일반 그 디자인 교육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드로잉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표현 기능 증진을 위해 모사 훈련의 반복에 실기 중심 교육으로 됐다. 다른 뭐 교육이 필요 없었던 거죠. 물론 러스킨 중심이었다면 러스킨 바탕으로였다면 지각이나 창안을 공부를 시켰겠지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단순히 실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능공적인 실적을 먼저 했을 겁니다. 산업사회에 바로 투입 가능한 디자인의 육성을 위해서 감상은 배제되고 과제물의 모사 훈련을 반복하는 교육 과정이 주로 운영되었다. 자, 그러다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사실상 미국은 청교도민들이 영국에서 건너가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뭐 거기에 이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스페인 사람들도 있었고 뭐 프랑스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거라 영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드로잉 교육 자체가 영국 스타일로 성장을 했는데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1867년에 프랑스 만국 박람회가
프랑스 만국 박람회에서 영국이 16년, 17년 만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다. 근데 당시에 미국은 독립하고 얼마 안 돼서 디자인적인 상품이나 공산품을 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능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십몇 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영국의 비밀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프랑스 만국 박람회에 보냈는데 프랑스나 독일은 자기들이 여길 따라가기에는 너무 좀 스타일리시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자기들의 모국이 되는 영국의 스타일을 받아들이자라고 해가지고 헬리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헬리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헬리콜이 그러면 나 드로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드로잉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여러분 17페이지에 있는 월터 스미스 조금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이 월터 스미스 이 월터 스미스 를 보면 되고요. 그 이전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이제 월터 스미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 운동 표현 기능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은 독립 이후 미국만의 학교 시스템이 필요해지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특히 18세기부터 시작된 이 운동의 중심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 있다. 보스턴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거점을 잡은 지역으로 유럽의 문화, 교육, 경제, 정치의 흐름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흘러 들어왔다. 위치가 보스턴이잖아요. 대서양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보스턴이 초기에는 수도였어요.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학교가 두 개가 있죠. 매사추세츠주 공과대학 MIT가 있고요. 하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으로 가게 되면요. 저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수학여행을 그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서 이제 봤는데 모든 건축물들의 기본적으로 다운타운에는 그 벽돌 건물, 빨간색. 그래서 빨간 레드브릭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하버드 색깔이라 그러면 빨간 색깔. 그 벽돌 색깔이 굉장히 유명한 게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초대 그 대통령 그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의회 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나라를 설립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이분이 국가주의 공리주의 교육관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교육의 일부로 글을 읽고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로잉 문해력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드로잉이라는 건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거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 글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픽적이에요. 한글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라 가지고 이제 글을 잘못 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는 거 난독증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난독증이 거의 발현할 수가 없대요. 그 그래픽이라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편하대요. 뭐 힘든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영어나 이런 알파벳은 완전 그리기 방식이라 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드로잉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로잉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보편적 언어이다. 그래서 기능공예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면서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1749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1749년에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들어가게 된건 1870년이거든요.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드로잉 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벤틀리 파울입니다.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페스탈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설명드리면 조금 웃긴데 페스탈로치는 일단 아동 중심 교육을 주창을 했고 이제 유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이랑 인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감각이랑 인상이 뭐냐? 이제 아동이 이제 성장할 때 무언가를 만지는 감각, 그다음에 그걸 보고 느끼는 그 인상, 수용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할수 있는데 이 감각이랑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뭘 통해서 성장을 할수 있냐? 바로 직관의 ABC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 뒤에서도 한번더 보게 될 건데요. 이 직관의 ABC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기하학적인 걸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기하학적으로 이제 그 그래픽적으로 3D적으로 뭐 4D적으로 2D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ABC가 선, 곡선, 이제 색, 각도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한 알파벳을 배우듯 이 직관이라는 거는 선이나 곡선이나 색이나 각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형적인 것들이 여기 있죠. 조형 언어.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도형 요소가 알파벳의 가장 기본인 ABC에 해당되기 때문에 드로잉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스탈로치의 교육을 받았던 파울은 직관의 ABC를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통해서 드로잉을 통해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지각력 성장을 위해 단계적 드로잉 교육을 강조했어요. ABC 단계처럼. 그래서 상식적 드로잉이 아닌 엄격한 법칙에 따른 드로잉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장식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엄격한 법칙, 먼저 선으로 해라, 색으로 해라,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파울의 이런 것들도 좀, 뭐라 그럴까. 사회에서 좀 뭐라 그럴까. 이전까지 표현 기능이라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파울은 나름 이제 기능공의 입장이 아니라 공교육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은 어떤 게 있냐면 1827년에 보스턴 잉글리시 고등학교에서 선택 교과로 미술 과목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술이 없었고요. 모니터 제도라는 게 등장이 됐거든요. 모니터 제도라는 건 중세 장인 도제 교육에 활용한 제도로 교사가 조장을 가르치면 조장이 이제 동료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이후에 보통학교 전화를 통해서 교수 활동을 할 때에 학생들을 연습,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도 같이 전개를 하면서 공교육적인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840년대까지요. 그리고 여성 교육에서도 되게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학생이랑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히려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레이스 만을 보게 될 건데요. 이 호레이스 만이 좀 많은 그 영향을 미쳐요. 보시면 매사추세츠 주예요. 그 보스턴이 있던데. 근데 거기에서도 프랭클린, 아까 봤던 그 프랭클린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프랭클린의 이름을 딴 도시. 도서관에서 생활하며, 벤자민 프랭클린 도서관에서 생활하며, 그의 교육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 드로잉, 중요하군. 공교육에 넣어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파울의 의견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 이게, 이 사람의 의견에 굉장히 감화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의견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발전시킵니다. 한번 더. 어떻게? 1844년 드로잉과 쓰기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드로잉 교육을 공립학교 교육에 포함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쓰기 계속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영향도 보이고 윌리엄 파울의 영향도 보여요. 드로잉은 필경 향상에 도움이 된다. 드로잉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이자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약간 연극과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그림 그리기는 음악과 잘 어우러질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육상이나 독서 습관의 함량과도 잘 어울린다. 청소년기의 정신에 심지어는 모든 순수한 취미야말로 퇴폐의 유혹에 저항하는 보호막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로잉 운동에 굉장히 강조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1840년대. 그리고 나서 아까 67년 얘기 드렸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시기가 바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쟁 이후 1867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얘기 나왔죠? 그래서 밑에 줄 넘어가게 되면 1851년 런던 박람회 이후 16년 만에 영국의 상품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지니 이게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 비결을 알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납 드로잉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존 더들리 필브릭이라는 사람이 당시 교육감이었어요. 이거를 추구를 할 때요. 그래서 보스턴을 중심으로 미국이 그래도 좀 협소했었어요. 서부 개척 시대이기도 했고 동부에서만 대부분 활동했었기 때문에 보스턴 공립학교의 두 번째 교육감으로 여자 고등학교의 드로잉 강사 윌리엄 바톨로미오를 문법학교의 강사로도 기용을 하면서 드로잉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고 앞서 호레이스 만과 파울의 영향도 잘 받아들였 던 거죠. 1868년 교육감 재직 중 드로잉 교육 과정을 마련을 하고 산업 드로잉 운동의 기틀을 다지는데 그래서 뭐 고등학교랑 초등학교랑 사범학교에 전부 다 드로잉 과정을 넣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 68년 재직 중에서 74년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1870년 완벽하게 아까 누가 얘기했던 거 프랭클린이 얘기했던 거 매사추세츠주 교육 과정의 그림 교육 그래서 드로잉이 완벽하게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필베릭이라는 사람이 앞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교육감으로서 반영시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67년에 전문가가 파견됐다고 했잖아요. 그 파견된 사람이 바로 월터 스미스인데요.
매사추세츠주 교육위원회는 영국의 헬리콜에게 개선 방안을 의뢰했고, 헬리콜은 이에 월터 스미스를 추천하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스미스는 1871년 보스턴 최초의 미술학교 장학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70년대에 이제 드로잉 교육이 여기 들어가게 되었고, 영국의 영향으로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장학사로 임명되어서 여기저기 학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지원해주고 저런 거 지원해주게 된 거죠. 산업 드로잉이 등장합니다. 자, 헬리콜은 기하학적인 드로잉이었고요. 러스킨은 관찰 드로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월터 스미스는 산업 드로잉이 되었습니다. 드로잉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안하면서 드로잉의 기능을 지각력 개발, 상상력 연마, 질서 정의남, 창의력 증진으로 명명을 했고, 역사 지리 기술 설계 등의 과목을 배우는 수단으로서 드로잉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수단이야? 자, 여기에서 배우는 과목들 있잖아요. 기술이나 설계 같은 것도 드로잉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설계도를 그려야 되니까 지리, 역사, 연표 그려야 되고, 지도 그려야 되고 중요하다. 훌륭한 산업미술에는 과학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하학적 드로잉과 설계 같은 정확성이 필요한 드로잉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산업 드로잉은 미도 포함해야 되는데, 미는 예술작품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모두 해당된다. 뭐 그냥 무난한 거야. 계속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마지막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필브릭, 아까 봤던 필브릭, 필브릭이 고안한 드로잉 교육 과정을 자유로운 체크, 라인 드로잉, 모델, 기역, 기하학적, 원근법적 그림의 단계로 발전시켰다. 자, 1870년 프랭클린이 얘기했던 교육 과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필브릭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을 한번더 진일보시키면서 산업 드로잉 운동의 단계가 뭐가 등장했다? 자유로운 라인 드로잉, 모델, 기역, 기하학적, 원근법적 그림의 단계. 즉,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산업 드로잉에 해당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계. 이를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아까 누구? 윌리엄 벤트리 파울이 봤던 그 엄격한 단계랑도 유사하게 여기서도 뭐 굉장히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훈련하길 수 있게 단계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잘 보이시려나? 이건 목적을 얘기를 드리자면 미국은 스미스를 기용한 이유가 박람회에서 디자인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디자인의 양성에 목적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산업에 적합한 디자이너 양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더 드로잉만 배우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래서 공교육에서 공교육적인 건데, 공교육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간단하게 하면 얘기해요.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산업 드로잉을 통해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건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좋아지겠죠. 그럼 그 상품이 좋은 게 어떤 상품인 건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상품을 알수 있는 것도 이런 드로잉 교육을 통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드로잉, 모델, 기역, 기하학적, 원근법적, 그림의 단계. 이건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 단계라기보다는 이 과목을 나중에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라인 드로잉인데, 우리나라 책에 그 현대 미술 교육의 뿌리라고 해가지고 아네르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내기에도 굉장히 좋고, 이 교육적 관점을 통해가지고 드로잉 교육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거든요. 미군정 이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교육 과정을 공부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때 피바디 사절단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영향을 워낙에 많이 받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발전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 보면은 자유로운 화법의 윤곽 드로잉, 라인 드로잉이죠. 기역 드로잉, 모델 드로잉을 초등학교 때 합니다. 그리고 문법학교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 모델 드로잉, 원근법의 법칙인데, 고등학교 가면 인상적인 거 기하 드로잉이 있고 드로잉과 쓰기가 있어요. 기하 드로잉. 기하 드로잉은 우리가 봤던 모든 드로잉들을 다 섭렵하는 건데, 호레이스 만과 파월과 이제
더들리, 필브릭, 이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다 여기에 한 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월튼 스미스 미술의 교육적 의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보면 되거든요. 이걸 보고 여기 있는 의의를 보면 이해가 좀더 빠를 겁니다. 자, 매사추세츠주 사법미술학교 창설 후에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교사들의 연수제도와 전문미술 교사를 위한 최초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스미스 이전에 드로잉을 가르치던 교사들을 연수 프로그램의 강사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사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안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강사들도 드로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걸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전개가 됐던 거죠. 모사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을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교과서도 제작을 해요. 교과서에서는 손의 훈련, 정확한 관찰과 형태 측정법을 소개를 하는 거죠. 뭐 멀리서 석고 같은 거나 인체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비율 재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드로잉으로 대변되는 미술 교육이 일반화 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 교육의 방식이랑 미국의 미술 교육의 방식이 좀 유사한 건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럼 의의를 보도록 하면요. 스미스는 영국의 방식을 활용하여 미국의 새로운 미술 교육의 바탕을 정립해 향후 미술 교육의 큰 전환점을 가져왔는데, 체크, 특히 물건에 대한 안목을 고르는 교육. 이게 이전까지는 다 훈련 얘기만 했어요. 저도 배울 때는 훈련만 초점을 맞췄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거, 제품의 특징이 뭘 지니고 있는지 본다 그랬잖아요. 그 특징을 바탕으로 VCA에 와서는 문화의 선택과 아이디어 수용에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되는 것으로 바뀐다. 이 점이 전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큰 의의라기보단 VCA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자, 이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발전과 분화로 넘어갈 건데, 사실 월터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월터 스미스 이후에 영국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국 내부에서 교육을 성장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서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베일리라는 사람이랑 아서 웨슬리 도우라는데, 아마 여러분들 채수이신 분들은 둘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그 베일리는 들어는 봤을 거고 좀더 자세히 아는 건 도우일 거예요. 근데 제가 둘다 얘기 드리려고 해요. 둘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월터 스미스 이후 미국 산업 드로잉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 월터 스미스는 산업 드로잉 운동을 촉발시킨 거고요. 실제로 전개된 건 이후에 등장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일리나 도우나 산업 드로잉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미스에 대한 평가는 당시 기업가들이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로 찬반 논쟁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미스의 영향력이 미국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는데, 스미스 이후 미국은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접어들었고, 왜 기능공이 만들어졌으니까, 디자인을 할수 있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미술 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향후 미국의 미술 교육은 학교 미술을 통해 베일리와 전문 디자인 교육에 관심을 가진 도우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베일리는 공교육이고요. 도우는 이제 전문 미술 교육이에요. 산업 드로잉 운동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공교육 쪽에서 좀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나중에 성장해서 디자이너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 베일리는 그 후임으로, 스미스 이후의 후임으로 공교육 쪽으로 갔고, 이제 도우는 전문 미술 교육 쪽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밑에 베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 미술학교 졸업했대요. 아, 스미스의 제자군요. 미술 장학사 클리블랜드 아트 인스티튜트 학장을 역임을 했다. 미술학 학교 미술이라는 잡지를 간행하며 학교에서 다루는 수업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꽤 오래 팔렸어요. 꽤 오래 그 발간을 했죠. 그래서 스미스의 교육 사상에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거고, 이 연례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1888년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미술 수업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연례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산업 드로잉이 단순 기술 습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체크, 미의 요소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유추한다. 즉, 초반에는 기능 훈련 쪽으로 갔지만,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 가지고 지각력이 성장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미의 요소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구나라고 해서 단계가
단계 좀더 발전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97년 완전 1900년대 와서는 자연물 드로잉, 인물 드로잉 등이 포함되어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기하학적인 드로잉을 그렸어요. 근데 조금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이 사범 단계에서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낭만주의에서 봤던 관찰 드로잉, 그래서 인체나 자연물을 그리는 드로잉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1910년부터는 체크. 직업교육에서 미술교육의 분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1910년부터. 무엇 때문에? 산업을 위한 미술교육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지적을 하면서 미술만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미술교사협회의 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경과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여러분들 뭐, 대학원이신 분들은 뭐, 한미안도 들어봤을 거고요. 그 경기도 미술교사연합인 경미연, 뭐, 전미교?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때 1900년대, 1910년 이후 초반에, 191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누구를 통해서? 베일리를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직업교육, 미술교육에서 하던 공교육은 공교육으로 가야 되고, 직업교육은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일리는 완전히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도우는 전문 미술교육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교사잖아요. 자연스럽게 교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교육에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일리를 문제로 충분히 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저라면 저는 연례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사람의 그래서 의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 다음에 학교 미술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산업 드로잉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를 문제로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베일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도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는 미국의 디자인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서 저서 구성 컴포지션을 통해 미술의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와 함께 자신의 지도 방법인 체크 종합적 지도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왜 종합적인지 한번 볼게요. 자, 저서 구성에서는 디자인의 요소와 원칙에 기초한 드로잉과 회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이전까지 산업 드로잉 운동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심화적으로 접근해 디자인 교육을 한층 수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표현 기능 미술 교육을 전개시켰다. 그래서 얘는 완전하게 직업 교육에 해당이 되겠죠. 자, 베일리가 얘기했던 직업교육에서 불리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교육으로 갈건 직업교육으로 붙어야 되고, 자기가 얘기하는 건 공교육에서 산업 드로잉 운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디자인의 요소랑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좀 심화적으로 접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종합적으로 한다. 자,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과 학과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사범대학 미술과를 위한 기초적인 지도 방법,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범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방법을 디자인 요소와 원칙으로 수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선, 명암, 색채, 이게 요소예요. 이거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디자인 요소로는 선, 명암, 색채를 얘기를 했고요. 디자인 원칙으로는 대립, 변화, 종속, 반복, 대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저도 이거 아직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이걸 안 까먹어요. 이것도 앞글자 따서 외웠는데, 요소는 선, 명암, 색채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디자인 원칙은 대병, 존반대. 그게 대변 정반대, 대변의 정반대. 그래서 되게 더러운데. 네, 그렇게 배웠어요. 대변 정반대. 이것도 그때 배운 건데 너무 웃긴다, 갑자기. 자, 요소와 원칙은 과거 작품부터 현대미술까지 모두 설명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그래서 당시에 현대미술이 기하학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원칙이랑 요소는 과거에 있던 작품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의 작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미술을 종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즉, 이 요소랑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미술을 종합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종합적 지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모두 설명 가능하다. 이걸 키워드로 생각하고 글을 만드셔야 돼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럼 뭘 설명한대? 조형적인 것.
종합적 지도 방법의 활용성은 도우는 지도 방식은 스미스의 엄격한 훈련과는 달리, 엄격한 훈련과는 달라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 운동에서 보통 헬리콜이랑 이제 러스킨을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월터 스미스 이후에 분화된 거 해가지고, 월터 스미스와 도우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베일리 이렇게 문제 낸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 낼수 있는 포인트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격한 훈련이 없습니다. 학생의 요소와 원칙을 활용해 구성해 나간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뷰파인더예요. 우리 뷰파인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대상을 보고, 아, 이거 되게 괜찮다 해서 그거 사진 찍으면은 조형적인 요소랑 원리가 나타나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게 바로 뷰파인더인데, 이 뷰파인더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하는 대로 종합해보고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한 요소와 원칙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도를 어떻게 했냐? 바로 요 방식으로 집과 나무 두 그루가 있다.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고 해가지고 좁은 면, 넓은 면, 이제 넓은 직사각형 면,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다르게 집과 나무를 배치해가지고 괜찮은 조형적인 요소와 원리를 찾아가는 방식을 탐구를 한 것이죠.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한 이유는 초수신 분들은 그냥 단순 암기만 하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요. 제가 얘기 드린 거 바탕으로, 아, 요런 역사적 사례들이 좀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미술 교육 같은 경우에 계속 미국 위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이제 종주국이기도 해요. 미술 교육이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도 했고, 전쟁을 거치면서 미술 작가들이 나중에 초현실주의 때 1차 대전 끝나고 미국 건너오는 것처럼 미술학자들도 미국으로 많이 건너오거든요. 자, 이 부분에 좀 중심을 많이 뒀던 거고, 그래도 표현 기능 중심은 좀 다양한 지역에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엔 독일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독일 공상연맹 플러스 이제 누구죠? 아, 바우하우스까지 보면은 이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은 끝나요. 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